날로 복잡해지는 현대사회. 드러나지 않는 부정비리. 깨어있는 시민 공익신고장. 부패 없는 세상의 미랄입니다. 대한적십자 서부혈액원에 근무하는 김용환 씨와 이강우 씨.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김영수 씨. 연세대학교에서 정치학을 강의하고 있는 이지문 씨. 한때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한 메가톤급 내부 고발의 당사자들이었던 이들은 사실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대대장, 중대장 이런 분들께서 여당을 찍게끔 정신교육을 하게끔 지시가 있었고, 심한 경우는 그 중대장이 보는 앞에서 여당을 찍게끔 하는 공개투표 행위가 이제 다른 중대에서 있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이제 목격하고 이런 부분이 더 이상은 좀 없어져야 되는 게 아닌가. 아, 어떤 그런 전산 시스템이 바뀌면서 이제 우리가 어떤 그런 그 위험에 노출돼 있던 어떤 그런 것들을 이제 확인을 했었죠. 그러니까 그 처음에 그걸 알고서 상당히 놀랐어요. 그 사실을 접하고서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이 되는 국가기관, 그리고 특히 군기관이 조직적으로 비리가 만연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우리 국방의 목표를 이룰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많이 고민했어요. 뭐 한 서너 달을 고민을 했다 하는 게 정확하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위험성 있는 그 혈액들이 유통되는 거를 막기는 막어야겠고, 어떤 그런 불이익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예상들도 많이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는 많은 시간을 고민을 했었습니다. 굳이 왜 나냐? 조용히 살면, 그것이 오히려 좀 시간이 걸리면 해결이 될 수도 있거나, 아니면 해결이 안 된다고 해서 나한테 무슨 손해가 있겠느냐. 제가 모시는 중대장, 이분이 저로 인해서 이제 어떤 처벌을 이제 당할 수 있으니까 인간적 어떤 이제 갈등, 의리 차원에서 갈등이 이제 끝까지 힘들었던 부분이었습니다. 불안한 어떤 혈액이 내 동료나 내 친지, 또 내 가족이 만약에 그 수혈을 받는다면은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일단은 이제 제가 담당하는 업무 자체가 불법적인 지시를 하게 되면 제가 처벌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근데 저는 범죄자가 되기는 싫었습니다. 그래서 유일한 방법이 공익신고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들의 폭로와 공익신고는 큰 사회적 파장을 몰고 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들의 양심 선언에 뜨거운 지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군에서는 이제 저를 구속했죠. 그러니까 제가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서 군대를 이제 벗어났기 때문에 이제 그 무단이탈, 이제 명예훼손 이런 걸 들어가지고 구속을 했다가 이제 이등병으로 파면 조치를 해서 사회 내보냈죠. 이게 제가 비리의 당사자인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것이죠. 소위 말해서 정상적인 군인이 아니다. 정상적인 인간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그거를 퍼뜨립니다. 조직에다가. 그동안 맺어온 인간관계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거죠. 직원들한테 좀 이해를 많이 구했지만은 반발심으로 돌아오더라고요. 같이 신고했던 그 제 동료 하나는 점심시간이 제일 괴로웠었어요. 혼자 밥을 먹어야 하는. 그리고 이제 또 뭐, 하다못해 지나가더라도, 말을 멈추고, 뭐, 이렇게 기피하는, 뭐, 그런 것들을 뭐, 진짜 현장에서 직접 겪었던. 공익신고자들의 문제제기는 현실의 긍정적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지문 중위의 고발을 계기로 1992년에 선거법이 개정되어 그해 대통령 선거부터 군 구제자 투표는 영외 비밀 투표로 바뀌었습니다. 어디 지방에 간다고 기차를 타고 이제 갔다 올라오는데 옆에 이제 앉아 어떤 분이 사복 차림인데 어떤 부대 현지 대대장이시더라고요. 그분은 저를 딱 이제 사건한 지 얼마 안 되지 않았으니까 알아보고 혹시 이지문 중위 아니냐 맞다고 하니까 아, 참 고맙다. 솔직히 대대장 이런 정도 되면 선거 때만 되면 솔직히 너무 힘들다. 뭐 중대 대대원들한테 아쉬운 소리도 해야 되고 뭐 소대장 중대장들한테도 쉬운 소리도 해야 되는데 이제 당신이 그런 걸 해서 영예 투표를 바뀌어가지고 이번 대통령 선거 때부터는 홀가분하다. 그래서 참 고맙다. 이런 말을 이제 해주시니까 그래도 제가 파면돼 나왔지만 그래도 안 한 것보다는 하길 잘했구나. 김용환, 이강호 씨의 폭로를 계기로 정부는 3,400억 원을 투입하여 적십자 혈액관리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개선하였고 수혈로 인한 사고가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혈액이 더 안전하게 또 국민들한테 또 신뢰를 이렇게 주는 거를 직접 눈으로 보니까 정말 내가 그 잘했구나. 보건복지부가 실태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실태조사 결과에 의해서 역학조사를 하게 됩니다. 수혈 감염자를 찾아내는 그런 작업을 하는데 그 과정 속에서 태어나자마자 인큐베이터에 있던 그 영아가 비형 간염에 걸린 사실이 밝혀졌어요. 그 부모들로부터 적십자사에서 이런 신고가 내부에서 신고가 없었다면은 내 아이가 어떻게 감염됐는지도 모르고 치료하는데도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또 그분들 덕분에 또 이렇게 안심하고 치료받고 일정 그 배상을 받아서는 치료가 용이하다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 진짜 그 가슴에 와닿는 그런 큰 어떤 보람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으로 인한 비리 근절을 위해서 경쟁계약으로 또 많이 갔었고요. 그 인사비리가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그 인사비리에 대해서 엄청난 경종이 울려졌습니다. 김영수 전 해군 소령은 2011년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조사관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 내부 공익 신고자로서 이런 업무를 하는 기관에 다시 조사관 업무를 한다는 거에 정말 국가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그리고 저 같은 사람들이 좀 더 많이 나와서 실질적으로 내부 공익 신고자들이 그 전문성을 가지고 우리 사회를 위해서 밝은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이 저 같은 경우가 생겨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조사관은 전역을 앞둔 2011년 2월에 보국 훈장 3일장을 수여받고 군 부패방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발탁되어 지난날 공익신고의 공로를 국가로부터 완전히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많은 이제 그 갈등과 고민을 제가 극복을 했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극복을 시켜줬다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국가기관이 인정해주고 어떤 다시 기회를 줬다고 하는 이런 부분. 이렇게 공익신고를 해도 과거의 이 잘못된 사례처럼 불행하거나 사회적으로 매장되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이제 보여주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 저는 아주 떳떳하고 행복하고 그리고 지금 그와 관련 업무를 통해서 저처럼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하기 때문에 옛날 군에서 근무를 했을 때보다 훨씬 더 지금이 더 기쁘고 보람찬 일들이 많습니다. 적십자 혈액관리 부실을 제보했던 김용환 씨와 이강호 씨는 다시 적십자사로 돌아왔습니다. 서부혈액원에서 혈소판 점검 업무를 하고 있는 이강호 씨. 공익 제보자와 함께하는 모임의 대표로 의욕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는 김용환 씨. 이들에게 다시 시작된 일상은 더 새로운 의미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공익 제보를 하고 나서 저와 비슷한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 이런 분들 보고 또 그런 생각에 공감하는 그런 분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런 분들 생각을 들으면서 아, 이 제보라는 게 참 우리 사회를 참 이 건전하게 만들고 어떤 그 부패한 부분을 새롭게 좀 개선시키고 새롭게 사회를 좀 밝고 건전하게 만드는 그런 어떤 긍정적인 측면이 있구나 하는 거를 많이 느꼈고요. 예. 그 신고한 지 벌써 한 10년 됐어요, 제가. 10년 지나고 나니까 처음에는 저도 뭐 좀 이렇게 뭐 그 유별난 사람으로 취급을 받고 뭐 직원들하고 갈등이 있었죠. 근데 이제 한 10여 년 지나고 나니까 이제 이해해 주는 사람들이 동료들이 많이 나오더라. 이지문 전 중위는 반부패 시민운동을 펼치는 호루라기 재단의 상임이사로 활동하면서 공익신고의 사회적 확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제 20년이 이제 흘렀는데 제가 그냥 그런 일이 없이 다른 동기들처럼 제대해서 제 입사 때 대기업체 취직했으면 좀 더 경제적으로는 조금 더 이렇게 여유 있게 살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뭐 한 번씩 사람이기 때문에 있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는 너무 제가 우리 사회에 대해서 어떤 좁은 범위에서 어떤 이해하고 살지 않았을까. 근데 그 일을 통해서 이제 제가 어떤 운동도 하고 다양한 이제 사람들과 어떤 경험도 하게 되면서 좀 더 뭐 제 삶이 다이내믹해졌다고 해야 되나요? 좀 더 이렇게 뭐 이렇게 풍부해졌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뭐 지금 돌이켜 봤을 때는 훨씬 더 삶이 알차졌다 생각합니다. 예. 공익신고에 대한 미국 사회의 인식은 어떨까요? 엔론사의 회계 부정을 고발하여 회사로부터 해고를 당했던 셰론 와킨스의 경우는 우리와 조금 다릅니다. And so there was a lot of support, and then a lot of the rank and file employees gave me a ton of support. Was I thought what she was doing was very brave. I think her motivations were great. And I agreed with what she was trying to communicate. You know, regarding what Sharon did and the support we gave to Sharon, I would definitely be in the same. 셰론 와킨스는 2002년 타임지의 올해의 인물에 선정되어 미국 사회의 영웅으로 떠올랐습니다. It's a worthy cause to fight for public interest justice. There's a worthy cause to support the whistleblower. And transparency, that's all whistleblowing is about, or public interest reporting. It's just transparency. And without that, you know, it's almost like another expansion of journalism. You know, it's just getting the news out there. And what's that saying to comfort the afflicted and afflict the comfortable? It's just trying to have everyone do the right thing. 공익신고와 내부 고발을 바라보는 일반 시민들의 인식은 어떨까요? 우리는 서울의 명동과 미국의 휴스턴에서 한미 양국의 시민들을 만나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부정이 있으면 당연히 신고를 해야죠. 잘못된 거는 잘못된 거니까 바로 잡아야지.
예, 생각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막상 닥치면 저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할지 안 할지는. I think yes. I mean, every organization deserves to know what's happening, and if so, if there's something that's going on, particularly where it's counter to the aims of the organization, everybody needs to know that so that it can get fixed. It's the right thing, I think, for me to do because the reason is we are all equal, and we need to kind of share the responsibility, and everybody needs to know so they can, you know, they know what's happening around them. I would report it because it's very important. If you don't report fraud, it could be something very serious. A lot of people get hurt in the end, you know. People don't deserve to get taken advantage of. 내부 고발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서울 시민 100명 중 80명이 그렇다를, 18명이 아니다를, 2명이 모름, 무응답을 선택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와 휴스턴에서 미국 시민 1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는 놀랍게도 98명이 신고해야 한다를, 단 2명만이 아니다를 선택하여 내부 고발에 대한 미국인의 인식이 얼마나 긍정적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더 정교한 조사를 위해 우리는 가상의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당신의 동료가 공공기관의 건물 공사에 사용되는 새 나사를 헛나사로 바꿔치기 하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당신은 동료를 신고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크게 잘못한 것 같지 않고 그렇다고 잘못 안 한 것도 아니고 이게 좀 생각하기 어렵네요. 도둑질에 먹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이거 그런 거 가지고 신고하고 그래요. If the small things, if you allow them to get away with the small things, they generally build to bigger things. So you need to nip it in the bud at the earliest possible opportunity. I wouldn't wanna. If, let's say he had a family to support, I wouldn't want him to risk his job for a few screws. You got it. Could affect somebody else if that construction failed. 미국 시민 100명에게 이 질문을 던졌더니 답변을 한 100명 중 84명이 신고를 하는 것이 당연한 행동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이 질문에 응답한 100명의 서울 시민 중 55명이 신고하는 것은 지나치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신고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35명, 잘 모르겠다가 10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전히 우리 시민들이 부패를 고발한 것은 당연하다 생각하면서도 막상 조직 안에 있는 사람이 고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우리 어떤 문화, 어떤 정의를 중요시하는 어떤 문화, 그런 인간관계 중요시하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설령 잘못된 게 있어도 그 좀 덮어놓고 지나가야지 이런 걸 고발하게 되면 같이 동고동락했던 사람들이 뭐 처벌받고 감옥 갈 수도 있고 직장을 잃을 수도 있고 하는 거는 좀 인간적으로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런 어떤 이제 인식도 분명히 아직까지는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정도에 대한 문제일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그걸 한다고 누가 자기가 아는 친구라고 말이지 그걸 봐준다고 그러는 게 이게 신뢰예요? 이런 거 신뢰가 아니란 말이죠. 지들끼리는 그게 의리인지 모르지만 지들끼리라면 그런 두 사람은 이 사회에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남을 사회 전체를 그렇게 힘들게 만드는 사람들이 이 사회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건 이러한 논리라고 생각을 해요. 파주 교화 신도시 이찰 과정에서 건설업체가 1,000만 원 상당의 상품권 로비를 한 사실을 언론에 알려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비리에 경종을 울린 이용석 연세대 교수.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그 일이 크게 진행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수사를 한 후에 몇 명이 또 구속이 되고 엄한 또 처벌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용석 교수의 제자들도 선생님의 결단과 행동에 지지와 존경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떤 모델? 심플 스케일러. 아, 그 교수님께서 이렇게 그 공익적인 부분을 신경을 쓰시고 그리고 또 이렇게 바른 길로 가려고 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제자된 입장에서 많이 배울 점이 많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제가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도 좀 교수님처럼 그
이제 바르게 행동하고 그리고 또 그 이제 내가 이제 그런 유혹들이 왔을 때 아 이런 유혹들에 대해서 뿌리치는 이제 교수님께 본 것도 있고 교수님께서 이제 저희들한테 가르침을 주신 것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광주 소아통역센터의 전응섭 본부장. 이분은 광주 인화학교의 생활교사로 근무하던 2006년 장애아동 성폭행 사건을 최초로 제보하여 사건을 외부에 알리고 가해자들을 법정에 세운 당사자입니다. 장애인을 포위하던 재해있는 교사가 오히려 장애인을 속폭한다는 그 사실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했는가 고민하다가 장애인 전통령 산담 소가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후세 학생들을 들어와서 산담밖에 해보신다고 되었습니다. 인화학교 장애아동 성폭행 사건은 2011년 영화 도가니를 통해 전 국민의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일명 도가니법으로 불리는 성폭력특별법 개정안과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장애인과 아동 성폭력범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는데 이러한 변화는 최초 공익신고자인 전응섭 교사에게서 비롯된 것입니다. 일본 도가니 사고에서 장애인 성폭력 특별법이 제정되고 그로하여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이 공소시효가 없이 평생 동안 뒤늦게 발견해도 처벌할 수 있다는 법적 토대가 마련될 것과 증거원 관계없이 고발할 수 있다는 법적 토대가 마련된 것에 대해서 큰 성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화학교 아이들의 고통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공익신고를 결행했던 그 마음처럼 전응섭 본부장은 오늘도 청각장애인들과 세상을 이어주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늘의 별이 떨어져 땅에 쌓이 되는 그처럼 작은 사람 하나하나가 그렇게 함으로써 이 사회가 조금씩 편해가 되셨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작업에서만 그 작은 순환수가 바위를 대해주시지만 바위도 뚫잖아요. 그런 말을 했으니 작은 내 고민 부분 한 사람의 제도로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저는 기대합니다. 지난날 공익신고자 중 다수는 해고와 파면 등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점점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정보개발원장의 금품 비리를 폭로하여 해고를 당한 윤상경 부장의 경우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익신고자로 인정하여 복직을 권고하였습니다. 신분보장 요청을 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그 저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예, 국민권익위원회와 노동위원회에서 복직하라고 결정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기관을 상대로 승복하지 아니하고 소송을 회사 측에서 진행하고 있으나 그 권익위 관련 부분은 그 1심 법원에서 그 회사 측이 예,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복직하라는 결정을 이미 나왔습니다. 충주 소각장의 오염물질 배출 수치 조작을 폭로했던 직원들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해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평창 어린이집의 비리를 폭로했던 교사들도 해직을 당했으나 공익신고자로 인정되어 원직 복직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공익신고자들에 대한 사회적 보호가 조금씩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12월 10일 정동의 한 카페에서 호루라기 부는 날 행사가 열렸습니다. 호루라기 재단이 공익신고의 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이 자리에 여러 공익신고자들이 함께했습니다. 서로 안부를 묻고 그간의 소회를 밝히는 공익신고자들의 얼굴에는 노고의 주름살과 희망의 미소가 새겨져 있습니다. 8년 만에 다시 학생들 앞으로 갔는데요. 수업 시간에 한 시간 내내 떠들고 자도요. 너무 예뻐요. 그리고
이렇게 구입제고 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 밖에 서 있었는데요. 이날 행사에서 가장 중요한 순서는 공익 신고자들에게 수여하는 호루라기상 시상식. 올해의 호루라기상은 보건복지정보개발원 윤상경 부장이 수상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분야에서 공익신고 활성화와 반부패운동에 기여한 이들이 부문별 상을 수상합니다. 이렇게 오늘도 따뜻한 격려와 지지 속에서 공익신고의 정신은 널리 퍼져나갑니다. 가장 빠른 길이 부패한 개인과 사회와 기업과 국가와 조직을 가장 부패로부터 가장 빨리 깨끗하게 만드는 것은 내부 고발이다 저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공익신고자 분들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다. 그걸 폭로하거나 이런 사람으로 보는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아니다. 그분들이 단지 자신의 민주시민으로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좀 한 발 앞서서 자신의 책임과 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나섰던 사람이다. 국민의 안전이라든가 생명이라든가 안보 이런 부분들을 해치는 거에 대해서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공익신고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익신고는 우리 후세가 좀 더 밝은 사회에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그런데 꼭 필요한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썩은 부위를 도려내고 새살을 돋게 만들어서 청렴하게 만드는 것이 공익신고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고 공익신고라는 것도 우리 사회의 어떤 일정 부분 병들고 부패하고 잘못된 부분들을 수시로 그렇게 솎아내고 제거해 줌으로써 그 외에 다른 부분들이 좀 더 건강하고 밝게 자랄 수 있게끔 해주는 어떤 그런 하나의 어떤 요인이 되지 않나. 작은 촛불을 켜는 것이다. 작은 촛불에도 천년의 어둠이 비껴가는 것처럼 자그마한 촛불을 켜는 거예요. 근데 촛불 하나는 힘이 약하지만 아시는 촛불이 두 개가 되고 세 개가 되면 대낮처럼 밝은 그런 세상이 올 것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So it's important to say something, to be true to your values. 정의는 승리하는 게 역사적 진리이기 때문에 잠깐 단기적으로는 떨림이 부침이 될 수 있으나 끝에 가면 반드시 이긴다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믿어 의심치 않고 우리 사회에 감추어진 부정비리를 드러내어 사회개혁의 견인차 역할을 해온 공익신고. 양심의 목소리를 따르는 공익신고자들의 용기 있는 행동은 청렴사회를 지키는 보루가 될 것입니다. 우리 사회를 아름답고 행복하게 만드는 일. 대한민국의 공공영역을 더욱 성숙하게 하는 일은 개인의 양심과 그 양심에 공감하는 문화에서 시작됩니다.